활발이들 나는 원상이라고 해. 그래 안녕. 그래 안녕. 와 잘생겼다. 다들 잘 지냈니 우리 활발이들? 그래 잘 지낸다. 오늘 우리 유치원에서 놀아볼 거는 유치원이요? 당신들 하는 짓이 유치원생 같아서. 자 해볼게요. 왈왈이들의 서운한 점을 궁금해하는 호기심 대장 원상아. 그렇다면 반대로 그동안 원상이가 왈왈이들에게 서운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줘. 오~ 설마 이게 있어? 설마 그걸 말할까? 설마 그게 서운한 게 있어? 왈왈이들한테? 그게 그런 게 있다고? 근데 나는 가끔씩 나를 조원상이라고 부르거나 키읔을 하나만 붙이거나 하면 조금 서운해. 나는 원상이라고 불러주는 게 좀 더 애정 넘쳐 보이잖아, 그치? 원상 키읔. 나도 왈왈이를 김왈왈이라고 하면은 기분 좋겠어? 좋다고? 알았어. 좋다고? 알았어.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죠?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. 선생님 저희도 그래요. 다음 질문. 밀크유정 원상이 초코우유, 딸기우유 중 더 좋아하는 우유는 뭐야? 아 이거는 매일 다른데 항상 저는 초코우유 두 개랑 딸기우유 하나를 사서 초코 먹고 딸기 먹고 초코 먹고 작업이 끝나요. 어머나! 내가 딱 좋아하는 초코타임 딸기타임이네? 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. 저 무조건 딸기우유는 초코타임이랑 딸기타임만 먹어요. 광고 주세요. 와 저걸 저기서 먹는다고? 대박. 대박. 맛있겠다. 맛있어? 맛있나 봐. 보면은 저도 모르게 초코타임을 먼저 깠거든요? 그런 걸 보면은 아마도 저는 초코우유를 좀 더 좋아하지 않나. 사기친다! 딸기우유를 더 좋아한다! 그러면 좋겠다. 저의 갑자기 소원이 생겼어요. 저는 초코타임 우유를 광고하고 제 사촌동생 지효가 딸기타임을 광고하는 거야. 어, 너무 좋겠다. 넘어갈게요. 난 멋있잖아. 아! 무인도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? 객관식이네요. 1번 예찬, 2번 상혁, 3번 광일, 4번 종신쌤, 5번 다 싫다 나 혼자 간다. 그런 거 같아요. 갔다가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. 꺼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심심할 땐 예찬이 형 꺼내 쓰고 뭔가 삶이 힘들고 막 지칠 때는 상엽이 형을 꺼내 쓰고 싶고 광일이는 뭔가 집이나 이런 사냥할 때나 이런 생활 같은 게 필요할 때 광일이니까 꺼내 쓰고 싶고 저는 5번 싫다 혼자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해서 외로움도 많이 타고 무조건 3명 중에 한 명 있어야 돼요. 저는 1번, 2번, 3번들 때에 따라 꺼내 쓰겠습니다. 별로 가고 싶지 않아. 그렇군. 아하, 원상이에게 왈왈이란? 왈왈이들은 제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저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. 음악을 저의 야망만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었다면은 왈왈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왈왈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그 목적이 새롭게 생겨나니까 그거에 맞는 감동과 그거에 맞는 재미가 또 음악을 할 때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공연을 할 때도 왈왈이들 눈 한 명 마주치면서 공연을 하면은 내가 진짜로 살아있으면서 음악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한 것 같습니다. 빠바밤! 막힘없이 진심이기 때문에 막히지 않았던 거죠. 난 멋있잖아. 아니야? 내가 이미 이거는 연습을 해왔지. 널 위해 준비해왔어. 널 위해 준비했어 우리가. 아 너무 감동이야 근데 이거는. 1, 2, 3, 4, 1, 2. 아 진짜. 맥주로 바꿔주세요. 이거 맥주로 바꿔주세요. 와 이거 벌써 이렇게 뽑으셨어요? 대박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. 이름이 뭐예요? 아 왈왈이요? 짠! 왈왈이 너의 의미 원상이 너의 음악 빵! 안녕. 안녕.
고마워.